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공화당 4인 체제의 몰락 1971년 5월 25일 이날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약진했다. 지역구에서 공화당 86석, 신민당 63석, 국민당과 민중당이 1석씩, 전국구 의원들을 합치면 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이었다. 공화당 창당을 주도해왔던 김종필계의 구주류는 크게 약화됐다. 김성곤으로 대표되는 5.16 이전의 소위 구정치인들과 그들과 손잡은 길재호 같은 혁명 주체들이 공화당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 이 신주류는 흔히 4인 체제라고 불렸다. 당의장 백남억, 재정위원장 김성곤, 사무총장 길재호, 원내 총무를 지낸 김진만이 당을 끌고 갔는데 특히 김성곤의 지도력이 강했다. 이 4인 체제는 박정희를 위해 총대를 메고 3선 개헌을 성공시켰고 1971년에 들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주도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커졌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당선과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인사, 공천,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 박 대통령은 당연히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권력자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할 수 없었다. 깔끔하고 소박한 박 대통령과 4인 체제로 상징되는 구정치인들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은 면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돈과 이권이 오고 가는 여야 정치인들의 밤낮이 다른 모습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를 이용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 더구나 김성곤은 4년 후를 겨냥하여 내각제 개헌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언론계와 야당에도 인맥을 구축해놓았다. 이따위놈의 선거는 그만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김성곤의 야망이 방해물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고려를 반영한 대통령의 인사가 1971년 6월에 김종필 국무총리 기용이었다. 내무장관은 오치성, 오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지사, 치안국 간부,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와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선거에 큰 역할을 하는 이런 요직의 인사 때는 공화당의 4인 체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당시 요직에는 두 차례 선거를 위해서 공화당 실력자들이 천거한 인물들이 많이 앉아있었다. 이들을 물갈이한 것이다. 오 장관은 물론 박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했다. 그는 내무부의 고위 공무원과 특히 경찰 간부들이 어떻게 공화당, 특히 4인 체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지침을 미리 받았던 것이다. 김성곤, 길재호는 이것이 오 장관의 독단이든지 김종필 총리의 보복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공화당 주류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이 자신들을 거세하려고 오 장관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1971년 7월 29일 박 대통령은 임대지 총무비서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총리실이나 장관실에 가보면 집무실에 역대 전직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왜 청와대에는 없지? 윤보선 씨도 아직 살아있는데 걸어놔서 뭐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밤낮 우리가 선거 때의 기분만 갖고 사나? 역대 대통령 사진을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 관습상 예의야. 총무비서는 역대 대통령 사진들을 액자에 정중히 넣어서 내 서재에 갖다 모시시오. 박 대통령은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목소리 또한 높았다. 그날 총무비서관은 역대 대통령의 사진들을 구하느라 여러 곳을 뛰어다녀야 했고 액자도 청와대 마크가 들어간 것으로 만들어 청와대 집무실에 걸어놓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 사진은 박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그대로 걸려있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명동 시국선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1971년 8월 5일 박 대통령은 을지연습 종합강평 때 이런 요지에 유시를 했다.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를 한번 가상해보자. 적은 전 휴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공격할 것이며 동시에 그 시간을 전후해서 동서해안으로 적이 기습 상륙할 것이다.
또한 적은 공수부대를 우리의 후방 깊숙이 대량으로 공중투하할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조직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조직이 적의 기습에 호응해서 일제히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군 세력으로 공중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이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군일 것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즉각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동원령을 하달한다든지 전시국가지도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들은 초기에 반드시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쌓여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우리 군이 신속 과감한 행동으로 적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침착하고 자신 있는 행동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국민들도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감은 오히려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진해서 적극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초기 대응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가 그리고 있는 전쟁의 모습은 이체적이다. 이런 그림을 항상 머리에 넣어두고 김일성을 상대한 사람이 그였다. 공화당의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던 4인 체제는 김종필 총리와 오치성 내무장관의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야당인 신민당이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신직수 법무장관, 오치성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내자 직계 공화당 의원들로 하여금 오 장관 해임에 찬성하도록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 이런 움직임을 보고받고는 백남업 공화당 의장에게 집안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김성곤에게도 간접적으로 뜻을 전했다. 9월 말 같이 골프를 친 사람들과 술을 함께 하던 박 대통령은 건설기업인 조봉구가 선약이 있다면서 미리 일어서자 이렇게 말했다. 조 회장, 그 자리에 김성곤이도 나온다고 했죠. 김성곤이한테 똑바로 전하쇼. 오치성이 같은 어린애 문제를 가지고 계속 덤빈다면 혼날 줄 알라고. 똑바로 전해야 돼요. 박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반대한다면 이후락 정보부장이 움직여 간단하게 당내 반란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후락은 걱정하는 김재순 공화당 원내 총무에게 부결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만 하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반란 지도부 인사인 김성곤, 길재호를 직접 불러 말릴 수 있었을 터인데 간접적으로 뜻을 전할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길 두 사람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 자신들과 개파 의원들을 설득했다. 우리가 오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각하를 돕는 일이다. 오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도 이미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당도 살고 국회도 산다. 길재호는 혁명 동지이자 648기 동기인 오치성과는 거의 원수지간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자신들의 반란을 추인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 김성곤은 그 정도로 확신에 차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동안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을 감안한다면 사태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자신을 부르지도 않고 간접적인 경고만 보내는 대통령이 못내 섭섭하기는 했으리라. 최근 김종필은 기자에게 해임 결의안 표결이 있기 직전에 김성곤 의원 집을 찾아가 박 대통령의 강력한 뜻을 전하면서 야당에 동조하지 않도록 말렸다고 회고했다. 김 총리는 5.16 혁명 뒤 군사정부가 김성곤 의원의 6.25 때 행적을 알고도 덮어준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김성곤이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저질러 놓고 박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통령에게 당하는 것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의원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로 김 의원에게 부탁하기 싫고 김 의원은 이런 일로 자존심을 굽히기 싫고 배짱이 센 두 사람은 일종의 자존심 대결을 벌인 셈인데 그런 승부는 동원 가능한 권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1971년 10월 2일 이날 새벽 백남업 의장은 아무래도 불안했다. 오 장관 해임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에 의해 통과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각하, 확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 내무 해임안은 가결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루쯤 연기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요, 원내 총무 보고로는 부결될 거라던데. 내 전투 경험으로 보면 지휘관은 일단 정한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반란의 실무 지휘자 중 한 사람이던 강성원도 이날 아침 불안해서 길재호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사에 앞서서 지휘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싶었다. 여보, 강의원도 날 못 믿소. 길재호가 언제 당신 속입디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란 것을 강의원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공화당 의원 총회장으로 가면서 백남욱 의장은 김성곤에게 말했다. 이 사람아, 지금 각하께 보고하고 나오는 길일세. 생각 고치지 않으면 다치겠네. 김성곤은 낮은 목소리로 길재호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김성곤은 김재순 총무한테도 길 총장을 만나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길재호 총장은 약간 흥분해 있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백남억, 김재순이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해임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백 의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옮기면서 각하께서 봉안이 있다고 하셨으니 전원 부표를 던져달라고 말했으나 반응이 냉담했다. 김성곤도 뒤늦게 길재호, 김창근을 따로 불러내. 백 의장이 총재를 만난 모양이던데 의장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라고 했더니 길 총장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학렬 부총리, 신직수 법무장관에 대한 신민당의 해임안은 부결됐으나 오 내무에 대한 해임안은 공화당 의원 20여 명의 이탈로 해서 가결됐다. 김정년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뭐 통과라고? 몇 표래? 그러고는 말없이 외면해버렸다. 김 실장이 나간 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의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백 의장이 각하 별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백 의장 철저히 조사하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길재호고 누구고 다 처벌토록 하시오. 백 의장이 미처 대꾸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기더니 다시 전화가 왔다. 박 대통령이었다. 김성곤도 빼지 마라. 이날 밤 김성곤, 길재호, 강성원 등 공화당 의원 30여 명이 정보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관들에게 얻어맞고 가진 모욕을 당했다. 반란의 두 지휘관 김성곤, 길재호는 자진 탈당 형식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약 7년간 박 정권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김종필 견제, 삼선 개헌, 박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했던 4인 체제는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무너져버렸다. 이와 함께 포스트 박을 꿈꾸면서 내각제 개헌을 준비했던 여당 내 세력도 제거됐다. 그 1년 뒤 박 대통령이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한 세력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독자 세력인 김종필은 이미 국무총리로서 유신 쿠데타로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 있었다. 박 대통령이 그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데는 유신 정변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일종의 공범자로 만들려고 한 속셈도 있었을 것이다. 한때 박정희 이후에 대권까지 생각했던 김성곤은 정계를 떠난 뒤 한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속았어. 그리고 내가 박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서도 오판을 했어. 원래 그런 사람이란 말은 박 대통령이 결코 부하들의 반대에 몰려서 할 수 없다는 듯이 오장관을 자르는 식으로 장난을 칠 인물이 아닌데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당했다는 뜻이다. 속았어라는 말은 자신에게 한 말인지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